시원한 물에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진 않으신가요? 요즘은 너무 덥다 보니 이렇게 물만 보이면 발걸음이 절로 향합니다. 이렇게 흐르는 물처럼 더위도 씻겨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폭염특보가 강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가 내려져 상당히 더울 전망인데요. 서울이 34도, 대전과 광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단 실내에서도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냉방기를 강하게 작동하면 구토, 복통이나 두통 등의 증상이 동반되는 냉방병이 발병하기 쉽습니다.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7도를 맞추고 환기를 자주 해서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한편 오늘 중부지방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강수량은 5mm부터 60mm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크겠습니다. 주말에도 오늘과 같이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소나기까지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정재경입니다.